아니 저 뭐야 사위가 연하네요? 네, 네 살. 왜 웬일이요? 그러면 잠깐 93년생이면은 그러면 몇 살이에요? 31살. 31살이고 그러면은 사위가 27이야? 네. 웬일이야. 근데 네. 이게 작은 딸내 보면은 사위하고 딸이랑 네. 성격이 약간 정반대 같아. 어? 딸이 나이가 연상이어도 약간은 애기예요. 어. 천덕꾸러기 같아. 약간 철이 들들었다 소리 나오고. 사위는 나이는 어려도 애가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네, 네, 철이 많이 들었어. 예, 그래서 예.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라는 이게 되게 강해요. 책임감이. 그래서 사위는 진짜 잘 들어왔어. 잘 봤어. 나이 어려도 결혼은 잘 시켰다. 아. 근데 이 자손이 네. 여기 사위네 보면은 손이 귀한 집안이야 원래. 이거 알지? 예. 근데 이 사위네 보면은 무자할머니가 있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지? 예. 물어봐. 무자할머니. 이 사위네 집에 시집 와서 예. 애를 못 낳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다고. 어? 그래서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고 무자 할머니도 계시고 예. 어? 그리고 부부가 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어? 딸이 원치 않는 건지 딸이 그러니까 딸이 원치 않는 건지 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뭐 아무리 무당이 어? 야 너네는 뭐 자손이 없어 뭐 해도 요즘 우술이 발달이 돼서 없는 애도 씨 만들어내는 세상에 맞잖아요.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병원이라도 가고 시험관을 하든 뭐라도 할 텐데 부부 자체가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고 있다고. 무슨 우리 사이는 원해. 원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있어요. 애기 하나? 네. 딱 하나 보여요. 언제쯤? 딱 하나 보이는데 언제쯤이냐고 물어보지 마. 지금 날 때가 아니야. 아...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3년 안에 돌아가신 분 없냐고. 네. 네. 상문하고 삼신은 완전 이게 상극에다가 이 부정이 들어서 애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애기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끼치지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상문이 일어났을 때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잘 생기지가 않아요. 삼신 할머니가 잘 주지를 않아. 그리고 근데 우리 사촌인데 사촌이어도 그럼요. 그리고 또 여기 사위네도 많이 이렇게 빌어서나 이렇게 자식을 대대로 이어오는 집안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잘 탄단 말이야. 그래서 좀 빨리 만약에 뭐라도 하고 싶으면 삼신이라도 좀 받던가 그래야 돼. 그래. 우리 딸이 아직까지 애기 날 원치 않아. 네. 그러니까요.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애만 나면 괜찮은데 이 애는 시집을 잘 가서 그래. 근데 애를 안 날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근데 모르겠어. 딸내미가 자꾸 마음을 변덕을 부리고 하는 것도 그 무자 할머니의 조정인지도 몰라. 자기가 애를 못 낳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네. 어찌됐든 딸이 사위네 시집 갔으면 사위네 집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요기를 자꾸 흔드는 걸 수도 있어. 나 좀 알아봐주고 그러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면 일단 병원 가서도 노력을 해봐. 어? 노력을 해보고 시험관을 해도 솔직히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지 한두 번에 되는 거지. 열 아니, 번이 아예 자체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딸내미가 원치는 않는데 나중에 혹여나 마음이 돌아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라도 노력을 해보고 병원에 가서도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무당집에 찾아가서 삼신 받는 구슬 꼭 하세요. 삼신 받는. 예, 네, 왜냐면 여기 사위네는 그렇게 해서 빌었던 집안이에요. 아시겠죠? 물어봐요. 그러면은 딱 하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대를 이어갈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딸내미가 자꾸 마음의 변덕을 부리는 것도 무자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다. 또 상문하고 삼신은 정반대고 상극이고 부정이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첫째 딸인 분 있잖아요. 첫째 딸인 분은
생활력도 무척 강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아무런 운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건강하고 별 탈 없이 무탈하게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 그나마 다행인 거야.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에 내년이 수가 더 끓이기는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시험 합격운이 더 따라서 한 번의 실패는 더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첫째 따님분은 금전을 욕심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금전으로 손해보는 수가 좀 따라요. 돈을 날로 먹고 꽁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면은 돈을 쉽게 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주식이 됐던 뭐가 하면 계속 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첫째 따님분은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쪽이 잘 맞기는 해요. 잘 맞기는 한데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하면은 절대 안 된대. 그냥 이 자격증 열심히 자격증 따서 열심히 일해서 수수료를 받아 먹던 그렇게 해서 뭐 해야지 여기저기 주변에 돈 끌어다가 막 무리하게 막 투자를 해서 빨리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챙겨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횟가닥 씌어가지고 안 사야 될 물건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대. 그나마 나가는 그래요? 삼재여도 예, 지금은 조금 답답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큰딸이요. 자기 스스로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내 욕심, 내 커리어, 내가 이거를 나 스스로 만족하려고 내가 나를 고생시키는 건데 뭐 누가 돈 벌어오라고 시켰냐? 그렇죠.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우, 돈 버는지 돈을 까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답답하니까. 근데 막, 돈은 벌고 있어요. 네, 돈은 버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투자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주식 투자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안 맞아서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돈 모아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그냥 토요일 일일이고 일은 하는데 집에 있으면 답답해. 병 걸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딸내 첫째 딸한테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오라고 시켰냐고. 못 벌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내 말이요. 근데 친정에 와서도 돈 10원 한 장 안 써요. 돈 번다고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왜 돈을 안 쓰냐. 아, 친정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안 사줘? 안 사줘요. 그 돈을 못 벌어서 버는 건지 쓰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깍쟁이.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자격증 먼저 따라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엄마를 케어하고 있거든요. 네네. 요 원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친정 엄마는 성함이 뭐예요? 이름 나가도 돼요? 점순. 누가 보겠나요? 에이, 뭘 봐요? 24년 9월 20. 24년생? 예. 100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9년째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9년째? 오늘 뭔 날인가 봐. 앞손님도 자기 어머니 다 모시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오신 어머니도 지금 100세 되신 어머니 모시고 있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정신은 멀쩡해. 이 성질이 있잖아요. 정신이 멀쩡하다는 말이 그게 나이는 100세인데 호랑이처럼 호통 칠 때는 이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근데 있을 때 잘해. 살아 있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요? 얼마나? 한 3, 4년. 3, 4년이나? 3, 4년이냐고. 지쳤어? 지쳤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근데 내가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아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아니요. 근데 조금. 근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거 다 복 받아요. 잘 하려고. 존경해요 정말. 아니 잘 하려고 저기 새벽부터 이렇게 아침밥 해드리러 가잖아요. 잘 해드려야지. 그럼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 누가 해? 아니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 왜? 6남매인데 할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미쳐. 안 해요 안 해. 그래가지고 점심에 체리저도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고 저녁에 가도 왔다 갔다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걸 몰라요. 그쵸. 애기 되잖아. 나이 먹으면 언니들 온 이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사람한테는 이제 응? 어 그래 뭔지 알아. 이쁘게 말을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좀 힘들게 하더라고. 뭐 없어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치매기 가 많이 있는 건지 정신은 말짱하신 것 같은데 말할 그래요. 때는 예 네, 그니까요 정신이 말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여 뭐 없어졌다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요양사들이 되게 있지를 못해 앞으로 3년째가 되는 해에 네. 크게 다쳐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럴 수도 있어. 3년째? 네. 그럼 103세 때. 103세. 그러면은 102세 후반부터 103세 때. 그때 고비가 있을 수 있대요. 아, 근데 그래요? 그때 만약에 다치면은 영영 가신다 소리 나와. 아, 잘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가신대요. 103살 때는? 네. 아무튼 넘어지는 거 조심하래. 103세를 못 넘길까봐 걱정스러워. 네? 네. 삼재라 하더라도 엄마, 친정 엄마도 삼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삼재 땐 괜찮아도 삼재 뒤끝이 두려운 사람이. 뒤끝이. 네. 저는 좀 어때요? 성함이 뭐예요? 아까 저지 않았나 김영란. 아. 김씨였다 그랬죠? 예, 강산 김씨. 아, 맞아, 맞아. 몇 년생이에요? 62년 12월. 62년? 이민생? 예. 치마 둘러 여자지. 응. 어?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 있고 책임감이 굉장히 많으신 엄마야. 어? 몇째예요 집에서? 딸로서는 셋째. 셋째요? 아니 그 위에는 뭐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 모신 지 9년 됐다고는 하는데 네. 장녀도 아니고 그런데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왜 다 짊어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에부터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집안의 대소사 일들을 다 도맡아서 다. 하셨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왜 그래요 형제들이? 모르겠어요. 못대 처먹었네. 엄마가 오빠네 집 있어도 네. 친정일은 다 내가 도맡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지금 어머니 또... 9년 모신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날 평생 살면서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얹고 내가 다 살고 내가 맞아. 해결하고 내가 다 해. 응, 그러니까요. 그러고 살았어. 응, 고마운 그러셨어. 줄은 알아요, 형제들이? 몰라요. 미친 것들. 좀 봤으면 좋겠네 이거. 몰라. 그리고. 앞에서 웃고 계셔도 속으로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이 많은 사람이어서 갱년기 잘 넘겼지? 죽을 고비 넘겼어요. 그치? 내 몸에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야 아마. 우울증 안 오면 다행이요. 그리고 예, 몸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서 그냥 침 맞고 뭐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예, 근데 침 맞고 교정 받고 한의원 다니면 정형외과 다니면서 한 3년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어른 이제 하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데를 찾아갔어요. 오래 못 넘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갔는데 지금 3년인가? 3년인가 됐어요. 근데 내가 못 넘긴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큰 구슬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안 하고 잘 넘겼어? 병원으로 갔어. 그럼 갔어요. 잘했어. 병원 잘 갔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마 둘러 여자지. 원래 남자처럼 모든 일도 그렇고 딸이어도 셋째여도 장남 역할도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어머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내 인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세월을 사셨다 하더라도 생각이 많이 바뀐 건지 앞으로 나의 나머지 인생이 어머니를 보면은 이제 딸내미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면은 근심 걱정 수는 없어. 근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머니가 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요즘 MZ세대처럼 조금씩 바뀌는 건지 조금은 이기적이게 살고 싶은 마음도 앞서 보여.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좀 나를 위한 삶을 여생을 좀 지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 근심 수 없어. 우울한 거 말고는. 근데 이거는 나 스스로 극복하는 거고 지금은 친정 어머니 때문에 뒷바라지 하느라 그게 조금 심할 수는 있어도 또 심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엄마는 또 못 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또 병 올까 봐 걱정이요. 맞아요, 맞아. 정이 많아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도 그래,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살아 있을 때 그래, 잘해. 이번에 마무리만 잘하면 돼 이제.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엄마가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그냥. 통화버린 거예요. 이제 와단 거예요. 섭섭한 거지. 상처받아가지고. 섭섭한 거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밥 해드리러 이제 고기 사가지고 갔어요. 같이 먹으려고. 근데 막 장롱에 옷을 꺼내놓으면서 옷까지 갔다고 나보고.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돈도 가져갔다고. 약간 치매 온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서 딸이라 봐줬는데, 딸이라 돈 가져가도 봐줬대요. 그럼 막 그러면서 혼자 막 얘기를 하면서 왜 말을 안 하고 가져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막 그냥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난... 우리 친정 엄마도 할아버지 끝까지 모셨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알아요. 우리 엄마도 6남매인데 우리 엄마가 다 했어. 다 했는데 그거를 남들이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또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못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엄마를 바라보면 아 나도 나중에 엄마가 한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엄마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그러면 엄마가 지금 고생스러워도 딸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엄마의 그런 심성을 보고 나중에 또 그렇게 다 복되게 받으실 거든요. 아 근데 나는 이제 늙으면은 애들한테 폐 안 끼치게끔 해야 되겠다. 엄마처럼 안 하겠다. 그치, 내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폐를 끼치고 안 끼치고를 떠나서 아직은 젊으시잖아요. 이제 환갑 조금 넘었잖아. 그리고 친정엄마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남은 인생은 여행도 다니고 좀 그러면 정말 많이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근심 걱정하는 건 없죠. 네, 둘째 딸이나 애나면 이제 손주 손녀나 좀 봐줘. 아, 나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곰곰이 가서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따님 분이 마음이 돌아선 것도 그 무자 할머니의 조정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의학적으로도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구술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에? 병원에 가서도 해보 시험관 하는 것도 힘들대 여자가. 그렇죠. 알지 엄마? 예, 그럼요. 자연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시험관 노력을 했는데도 안 생기면 그때 무당집에 와서 좀 빌어. 왜냐면 사위네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온 집안이야. 엄마가 알잖아. 그래요? 손이 귀한 거 알잖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증 풀리셨어요? 예, 풀렸어요. 근데 같이 여기 오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거 좀 꼭 좀 봐달라고. 다음에 예약하고 오시라고 다음에 해요. 네. 돈 내고 보라고 그러니까. 아유, 네, 좋아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